세 번째 영상 이어서 올립니다. 핸드폰이 지금 용량이 가득 차가지고, 본의 아니게 영상을 끊어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직 그런 부분들이 좀 열악한 상태. 요 석고상에 닿는 부분은 이쪽이 그림자가 진하게 되네요. 이쪽 부분이 하얀색이라서. 그리고 그 올라간 앞에 영상들을 두 개를 확인해 보니까, 해상도가 최대가 240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은 아직 초보 유튜버라 이유를 잘 모르긴 하겠는데, 왜 그럴까요? 아시는 구독자분? 이런 그림은 고화질로 올려야지만 되는데, 일단 마지막 영상만이라도 고화질로 올라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핸드폰 용량 때문인 것 같긴 한데, 제가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모으다 보니까 저장 공간이 꽉차 있는 상태라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 저 위쪽 부분 질감 표현 약간 보여드렸고, 그림자 처리. 어두움 속 경계는 선명하면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없고, 아까 첫 번째 영상에서 봤듯이 그림자 시작 부위는 잡아지고 뒤로 갈수록 풀리겠죠? 그런 것들을 잘 연출을 해줬을 때, 느낌이 더 살릴 수 있겠죠, 느낌을. 근데 이제 초보자일수록 그런 경계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아주 선명하게 꼭꼭 찍어가지고 하려는 그런 안 좋은 습관들. 그림을 좋아 보이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잘 인지를 하고 숙지를 하고 있으면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림 실력 향상에. 근데 보통의 경우는 이런 경계 부분들을 매우 매우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필요한 정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이제 예를 들면 반사가 아주 심한 물체, 반사광이 아주 강렬하다. 조명에 의해서든 물체의 질감이 반사를 많이 하는 경우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보통의 일반적인 소재에서는 반사광을 그렇게 진하게 보지 않습니다. 어둠 속은 우리 시선이, 시각이 정확하게 분별하기 쉽지 않은 영역이죠. 모든 불이 다 꺼진 상태에서 한참 지나면 동공이 확대가 되면서 어둠 속에 있는 기물들이, 윤곽들이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원리를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명을 켜놓은 상태에서의 어둠 속 공간과 그런 상관관계를 평소에 좀 관찰을 해놓으면은, 요번에도 영상이 언제 끊길지 몰라서 지금 좀 조마조마하네요. 아까도 찍다가 두 번째 영상에서 갑자기 꺼져가지고. 여기는 이제 검정색 부분인데, 이렇게 빛을 받는 부분,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비워놓고 이쪽에서 검정 부분을 끌어올리면서
점점점 밝게. 이 정도. 선이 흰 부분이 세 개인데 지금 스케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세 줄이 나올래나? 한 줄. 한 줄. 두 줄. 세 줄. 이 부분에서는 이 밑창 부분이 조금 더 어둡고, 이 부분도 검정색 부분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거는, 잘 섞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밝은 부분들을 옆에는, 아, 이 중요한 기술. 이쪽을 진하게 진행을 해주다가, 이쪽으로 오면은, 바닥 쪽에 있는 어둠을 이용해서 또 이쪽이 가면서 밝아지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이쪽에서 칠을 하다가 가다가 살짝 이렇게 살짝 놔버리면 경계가 생기고 이쪽은 앞쪽을 잡아주면은 뒤쪽하고 경계가 생기고 이런 경계 처리 기술들 간단해 보이지만은 아, 실제 그림을 그릴 때, 많은 그, 소묘 초보자들은 저런 부분을 망설이다가, 손이 안 가다 보니까는 제일 앞에 있는 슬리퍼가 만약에 제일 앞에 있다. 근데 이제 손이 안 가니까, 뒤에는 이제 이런 데를 진하게 하는 거죠. 뒤에는 하얀색 부분을 진하게 하다 보면은, 그 앞에 있는 슬리퍼가 튀어나오지도 않고 전체적인 그림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은 약간 단차가 있어요. 검정색 부분보다 흰색 부분이 조금씩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이 육안으로는 시력이 좀 아주 좋지 않은 이상은 저런 디테일들이 한눈에 들어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드폰이나 이런 클로즈업이 가능한 기기들을 이용해서 사진을 줌인을 해보면은 그런 단차들이 이제 보이게 되죠. 그래서 관찰은 확대에서도 관찰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작게도 한번 해놓고 전체적인 느낌을 봐야 돼요. 여기 보면은 이런 단차가 지금 느껴지죠. 흰색 부분이 튀어 올라와 있는 그리고 이 부분이 아까 사진에서 보듯이 이렇게 살짝 돌아 넘어가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것도 잘 설명을 해주면 더 입체감이 나고 이 끝부분도 약간 돌아 나가는 요 정도가 이제 지금 크게 기본적인 공략이 되겠네요. 시험을 볼 때 학생들이 공부도 중요 공략 포인트가 있듯이 공부해야 될 이런 것을 시험 때 매번 알려줄 수는 없겠지만은 이렇게 조티가 체력이 될 때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지금 시험을 본다는 학생들은 제가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제자들입니다. 누가 있어? 아, 중간에 자고 있던 아들이 아빠 얼굴 보러 나왔어요.
제가 일을 밤에 하기 때문에 잠자리 아이들이 들때 함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들이 자다가 꼭 한번 깨면은 아빠가 옆에 없으면 아빠를 보러 와요, 작은 방으로.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설명을 빼고 집중해서 이런 포인트들을 공략해 나가면 한 이번에 이제 6시간 기준으로 시험을 보니까 요 슬리퍼에 한 1시간 정도 시간을 몰아주면 슬리퍼의 특징들을 잘 캐치해낼 수 있지 않겠나 싶으네요. 이제 뭐 학생들 역량에 따라서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재 자기의 역량에 맞게 할수 있는 부분들까지 그렇게 진행을 해 나오면 원래 이제 이거를 내일 학교에서 시범 소멸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인원이 이제 많다 보니까 동시에 진행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두번 정도 똑같은 내용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유튜브가 저희 학생들한테 또는 소멸을 예전에 배웠다가 다시 취미로 해보고 싶으신 분들, 또 예중예고 준비하시는 분들, 이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들은 사실 전동지우개가 있으면, 그런데 이제 끝부분에 약간씩 밝은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도형 그리는 부분에 훈련이 된 친구들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침착하게 요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은 육면체 그리는 방법에 응용을 하면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삼각형 모양의 엄지 발가락하고 나머지 발가락 구분하는 파티션이 바닥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튀어 올라온 부분, 이 부분은 등지고 있는 부분, 중간 정도 색깔, 이쪽은 이제 조명을 못 받는 부분, 이렇게 진행을 하면 밝은색, 중간색, 어두운색이 나오면서 입체감을 낼수 있죠. 확대하면 다 보여요, 이렇게. 밝은색, 중간색, 어두운색. 확대하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게 한눈에 안 보이면은 사진을 찍어서, 확대하는 연습들을 하시고, 그것이 숙련이 되면은, 이제는, 방금 보여준 사진에, 바닥면에 돌기는 사실 너무 짜잘해서 지금 제가 그리는 거는 실제 크기보다 되게 작게 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전동지우개가 있으면 좋은데요. 지금 전동지우개가 어디 갔지? 전동지우개가요. 아, 전동지우개가 꼭 쓰려고 그러면 안 보이네요. 네, 전동지우개로 아, 여기 요런 부분들을 지워내면 되는데, 그렇다면은 그냥 지우개로 잠깐 하자면은 이게 지우개 너무 커서 네, 지우개가 너무 큰 관계로 그 부분을 보여드리기가 이런 식 여기는 이제 굳이 하자면은 이렇게 하나씩 막는 거예요. 먼저 어두운 쪽을 그다음 지우개를 제도지우개 연두색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제도지우개가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자 이제 이렇게 중간색하고 어두운색이 이렇게 조성이 되니까 요거는 지금 확대를 하자면은 요런 원들이 연속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이쪽 부분은 어둠을 이렇게 잡았죠. 통으로 다음 라인도 요쪽을 잡았죠. 그다음 이제 빛방향을 고려해서 요쪽 부분을 요렇게 이걸 확원 하나를 확대하면은 이렇게 어둠이 생기니까. 원과 원 요거를 이렇게 연결을 해줘 버린 거죠 처음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밝은 부분을 걷어내면은 볼륨감이 나죠. 이런 방식인데 준비물을 제가 이거는 지금 일반 지우개인데 일반 공부용 지우개인데 한번 지워볼게요. 조금 단단한데 일반 지우개가 효과는 없네요. 제도 지우개가 단단하면서도 잘 지워집니다. 이거는 효과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약간은 그런 엠보싱 효과를 느낄 수가 있죠. 여기 조금 이제 슬리퍼가 지금 한 뺨도 안 되는데,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이거 한두배 되겠지. 두개 정도 되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것 같고. 다음에 여기 이제, 시간이 아슬아슬한데 여기도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보자면 뭐 중간쯤에 하나를 만들어요. 이렇게 모양을 약한 선으로 모양을 만들면서 패턴을 이런 삼각형 모양이 있고 사이드에서 하나씩 받쳐주고 워낙 지금 작다 보니까 삼각형 위에
이런 식으로 밝은 쪽으로 갈수록 연하게.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볼륨감이 있으니까 마찬가지 빛 받는 방향의 반대쪽 이런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색, 밝은 색, 어두운 색, 중간 색을 내주시면은 이런 패턴들이 만들어집니다. 어두운데 너무 묻혔다 싶은 곳은 이게 이슈기가 미술용이 아니라 안 지워지네요. 요좀 반죽칠기로 한번 지워지죠? 지워지는데 여기 작아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명확한 디테일이 아니더라도 이런 거를 표현을 했구나. 자, 여기는 이제 스티치가 들어 있는데 스티치도 요런 이제 실밥을 플라스틱으로 이제 장식만 흉내를 낸 거예요, 이렇게. 여기 빛을 받게 되면은 원기둥이니까 이쪽하고 아래쪽이 어두워지겠죠. 요 부분, 요 니은자 부분을 살짝씩 나타내는. 밝은 데로 가면 연해지게. 툭툭툭. 여기 지금 되게 좁은데 이쪽도 반대쪽도 이렇게 해주고 양쪽으로 있어요 지금. 양쪽을 맞춰주면서 이렇게. 졸리고 피곤하다 보니까 대충 그리게 되네요. 이런 식으로 툭툭툭툭. 패턴이 아까 여기 삼각형, V자로 볼 수도 있고, 밝은 데로 갈수록 날라가게 잘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하고, 여기 옆에 하나씩 이렇게 또 이런 패턴을 줄 맞춰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지금 엄청 대충 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진상에서는 이걸 좀한 것처럼 보이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석고상과 바닥과 이런 공간의 느낌하고 같이 나오게 되면 또 어울려 보일 수도 있습니다. 코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코리아도 마찬가지 음각과 양각이니까 빛을 등진 부분들만 이렇게 레터링을 정확하게 알파벳이 식별이 안 돼도 이런 코리아가 반복이 되어 써 있네요. 코리아 이제 그림자 부분만 지금 그리는 거예요. 그림자 부분만. 지우개가 날카로운 제도 지우개와 그다음에 이게 그림이 좀 사이즈가 커지면 조금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급하게 한번 슬리퍼 도배 방법을 지금 어제죠, 이제. 어제까지 우리 학생들이 그리는 걸 봤더니, 이런 부분을 내가 그려봐야겠다.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친구들이 안 보였어요. 이제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요 도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어서, 보다 더 재미나게, 소매의 바다로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엄마, 아빠, 오빠, 동생, 친구, 버스 아저씨, 택시 기사 아저씨 뭐 이렇게 예, 좀 허접하지만 이렇게 예, 한번 완성은 아니고 예, 이렇게 되어 봤습니다. 아, 네, 즐거운 소묘 수업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티였습니다.